이전 에피소드 연속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Autonomously Driving Car죠. 드라이빙 카인데 이러한 자동차들은 개별적으로 운전하는 방식이 있고 스탠드얼론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어떤 구글이나 테슬라 방식이 그렇습니다. 구글 혹은 테슬라, 벤츠, BMW 이런 것 차들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차들이 다 스탠드얼론 자율주행 차량들입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거예요. 다른 상황을 판단 그러니까 공동주행이 아니죠. 여기에 반해서 오픈해시 플랫폼의 어떤 자율주행 차량은 좀 다릅니다. 오픈해시의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그룹 드라이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모나이즈드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전체 사회 전체의 어떤 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토탈 베네핏 혹은 유틸리티 그래서 유틸리티 오브 어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어느 한 차량이 어떻게 빨리 가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얼마나 교통물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는지 하게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 개발을 한 차량이에요. 알고리즘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뭐 그것을 테스트 모델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또 다시 상정합시다. 뭐를 상정하냐니까 중앙에 서버, 어센트럴 서버 하나의 서버 인 코리아 그죠? 오브 코리아 그냥 서버가 아니라 트래픽 서버 되겠죠. 어떤 트래픽 서버 오브 코리아가 한 대의 서버가 있겠죠. 센트럴 서버 얘가 will 혹은 shall manage all the traffics in Korea 한국 전체의 교통 상황을 제어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합시다. 그 자율주행 차량이 100만 대가 있다면 그 100만 대를 한 대의 차량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떤 경로로 가라. 속도는 어떻게 가라. 뭐또 너는 부산에서 어디로 뭐 광주로 가는데 속도는 어떻게 가고 도로는 몇번 도로를 타고 가고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 방식하고 상당히 다르죠. 스탠드얼론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이 자기의 주행만 결정을 하면 되지만은 서버 방식은 한 대의 서버가 그 지역,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차량의 주행을 중앙에서 원격적으로 제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서버에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서버는 어떻게 되나요? 또 서버 should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whether of each region 각 지역의 날씨를 모르고는 안 되죠. 어떤 지역에 지금 눈이 오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안개가 꼈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모른다고 하면은 자율 차량들을 어느 지역에 몇 대를 배치할 것이고 어떤 경로로 주행할 것이고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는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모든 도시, 읍면동의 날씨, 기후 상태, 온도, 습도, 뭐 안개의 정도, 미세먼지의 정도 이런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해야지 각 지역에 운행할 차량의 대수와 각 차량의 경로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코딩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코딩해 나가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가져와야 될게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거죠, 그죠?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 그것이 Dark Sky API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Dark Sky .net 뒤에 탭을 누르시면 이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로그인, 회원 가입은 간단해요. 이메일만 넣으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컨솔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를 할당받습니다. 이 키가 있으면은 하루에 1,000건 정도까지 여기 되죠. 프리콜 1,000번 정도까지 무료로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0번을 넘어서게 되면은 빌링 요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하루에 1,000번을 쓸 일이 우리가 없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소 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https api darkskynet.net
폴캐스트 쭉쭉쭉. 여기 있는 요 키가 위에 있는 요 키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위도와 경도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다크 스카이 넷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어디냐니까 여기는 아시아 서울, 서울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의 날씨. 그러니까 화씨 88도이고 그리고 날씨는 지금 현재 맑고 그리고 시각, 현재 시각이 이러하고 그리고 밤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그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 보면은 줄에서 보게 되면은 데이터 보면은 이제 latitude, longitude, 위도 경도값이 있고 time zone는 아시아 서울, currently, hourly, daily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플렉도 있고 오프셋도 있고 해가지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중앙에 있는 자율주행 교통 서버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현재 습도와 온도와 강우량과 뭐 적설량과 기타 등등에 대한 기후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각 차량들 각각의 경로와 노선과 속도와 그리고 밀집도, 밀도, 각 지역별 밀도를 다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읽어드리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어떻게 에피소드 읽어드리냐니까 weather.js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node app weather 이렇게 명령을 줬을 때 현재 지금 weather에는 위도 경도값이 이렇게 하드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도봉구의 위도와 경도예요. 그죠? 이거 나중에 우리 직접 여기다가 하드코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수를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그 지역에 현재 온도라든가 위도라 습도라든가 이 정보를 받아오게끔 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거 뭐예요? 시각만 가져온 겁니다. 여기 시각 정보죠. 타임. 그죠? 요 타임입니다. 요 타임. 그러니까 전체 바디에서 커런트리 커런트리나 아울이나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커런트리에서 타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 밸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 암호 키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면은 로그인하면은 여기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도봉구의 위도 경도는 현재로서는 그냥 하드코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불러 넣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고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리퀘스트 이용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이 화면을 대충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막히게 되면 제가 여기 GitHub에 올려둔 이 파일을 참조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weather이라고 해서 하나의 펑션 변수 variable을 선언하고 거기다가 펑션을 넣었습니다. 그죠? callback 펑션이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callback 펑션 펑션에서 body가 request 들어가 있고. 그죠? 요 request에서 정보가 도출되게 되면은 그대로 요것이 이루어지는 callback 펑션 reques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weather를 이제 API에서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들이는 방식은 이렇게 command 이건 이 부분은 굳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에는 command에다가 그냥 하나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추가했고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요거죠. 밑에 weather.weather 불러드리는 겁니다. 아규먼트는 현재 없습니다. 없죠. 전혀. 아규먼트가 없이 불러드리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export에서 weather를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앱에서는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require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니까 뭐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것들은 요 옵션 이전에 있던 옵션들은 지금 죽여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required가 돼 있으니까 요걸 살려놓게 되면은 에러 오류 메시지가 뜰 겁니다. demand true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특기할 만한 것은 딱히 없죠. 단지 command로 하나 더 추가해놓은 거고 거기에다가 이런 뭐 name property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 name은 여기 위에 있는 geo 코드나 기타 get이나 이런 데서나 쓰이는 거죠. 그죠? 현재로서는 name이라고는 아규먼트 별도로 없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추가된 아규먼트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node app weather 그죠? 이걸로 끝입니다.